네, 안녕하세요. 킹타쿠입니다. 다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아, 2020년 벌써 4월이나 됐습니다. 와,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제가 오늘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 바로 남자 봄코디, 약간 꾸안꾸 스타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여성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난 맨투맨의 반바지에 반스 입는 남자 너무 좋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상의는 길게, 하의는 짧게, 거기에 반스. 너무 기가 막힌 조합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반스볼트 리뷰를 할 때 여름의 최강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바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반스거든요. 자, 룩 네 가지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고 가시죠. 킹타쿠 타쿠 킹타쿠 타쿠 킹타쿠 타쿠. 네 가지 룩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준비한 옷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아, 분위기부터 너무 샤방샤방하고 봄이 온 게 딱 느껴집니다. 반바지 위주로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우븐플로우 셔츠인데요. 제가 아마 가장 처음 리뷰했던 상품이 바로 이 반바지입니다. 나이키의 대표 반바지고요. 너무 편하고요. 꾸안꾸 스타일로 입기에 굉장히 매치하기 좋은, 그냥 여름에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데님 쇼츠입니다. 비바 스튜디오의 제품인데요. 이런 데님 쇼츠가 하나 있으면은 코디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다채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라미치의 기어 쇼츠입니다. 정말 너무 편하고 스타일리시하고 굉장히 이쁜 그런 반바지입니다. 제가 이제는 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맨투맨 반바지 반스. 확실히 이런 꾸안꾸 스타일은 웬만해서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옷을 좀 루즈하게, 박시하게 입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이너를 빼서 입을까요?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멋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빼서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레이어드해서 입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후드 데님 쇼츠 반스를 한번 신어봤습니다. 굉장히 꾸안꾸 스타일로 프리하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 후드 제품이 듀테로 제품인데요. 요즘에 이런 빈티지 프린팅이 되어 있는 맨투맨 후드가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반바지, 특히 치노나 데님 같은 경우는 너무 딱 맞게 입으면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크게 입었고요. 이렇게 데님 쇼츠를 코디하시는 분들은 낙낙하게, 타이트하지 않게 구입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디건, 반바지, 거기에 반스를 한번 매치해봤습니다. 가디건은 사실 정말 유용해요. 봄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머스트해브 아이템이거든요. 좀 덥다 싶으면은 바로 벗어서 목에 두르기만 해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컬러 조합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조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빨간색, 하얀색, 남색, 이렇게 코디하면은 우리 눈에 굉장히 익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비비드 컬러, 채도가 높은 컬러를 입을 때는 나머지를 좀 무채색으로 가서 심플하게 매치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치 자켓, 반바지, 반스를 신어봤습니다. 여태까지 반스가 계속 나왔죠? 결국에 핵심은 반스입니다. 여성분들은 아예 브랜드를 콕 집었어요, 반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스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코디를 하는 게 굉장히 좋고 용이합니다. 확실히 위에는 길게, 하의는 짧게, 이렇게 입는 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위에가 꼭 맨투맨이나 후드가 아니더라도 코치 자켓, 바람막이, 가디건 다양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는 코디를 해보시고 여성분들한테 어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내가 4가지 룩 좀 재밌게 보셨나요? 확실히 이렇게 꾸안꾸 스타일로 상의는 길게, 하의는 짧게, 거기에 반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옷을 좀 루즈하게, 박시하게 입는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렇게 입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반스 볼트죠. 반스와 매치하는 게 정말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꼭 반스 볼트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거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